샬롬 초등부 친구들 모두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부 김영인 선생님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매주 영상으로 찾아뵙고 있는데 아무쪼록 빨리 이 사태가 마무리돼서 하루빨리 교회에서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영상 예배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서 간단한 영상 예배 예절 5가지를 선생님이 알려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 유튜브에서 서울제일교회 미디어부를 검색해서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매주일 11시마다 업로드되는 예배 영상을 기도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세요. 두 번째, 예배 드릴 때는 깔끔하고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도록 해요. 세 번째, 예배 드리는데 성경책이 없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미리 성경책을 이렇게 준비해 주도록 하세요. 자, 네 번째는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매 순간, 순간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헌금 저금통을 미리 준비해서 예물드림 시간에 저금통에 쏙 넣도록 해요. 마지막 알려드릴 점한 가지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담임선생님이나 목사님께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전송을 해주세요. 매주 예배를 성실하게 드린 친구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 시작할 텐데 모두 집중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럼 안녕. 서울제일교회 초등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녀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드림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며
예물드림 시간입니다.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두손 들고 찬양합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 이주연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 건강히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니 더더욱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다쳐서 아픈 친구도 있고 마음의 우울함으로 그리고 답답함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아시는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속히 낫게 해 주시고 우울한 마음들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우리의 귀한 마음과 또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드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고은비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 가운데서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전심으로 찬양과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인터넷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나태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더욱더 주님을 찾고 갈급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무도 아프거나 다치지 않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3월의 스피릿은 자족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에 나아갈 때에 더욱더 주님을 찾고 주님께 의지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느덧 봄이 왔어요. 우리 친구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기를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을 내서 이 상황들을 잘 이겨내 봅시다. 3월에는 자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자족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에요. 자족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삶의 모든 필요가 채워져서 넉넉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고 그것으로 넉넉함을 느끼는 것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자족이 꼭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족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내게 모든 것이 없더라도 주님 한 분만이면 모든 것을 가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성공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당장 필요하지도 않으면서 부모님께 사달라고 조르거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지난 시간 우리는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자족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공동의 생활을 위해서 헌금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 예수님이며 만족하는 자족의 신앙을 가지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이처럼 자족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자족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그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수의 공격을 받는 부족함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과 부족함이 많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는 슬플 때에도 즐거울 때에도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할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자족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며 살고 있나요? 내가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더 마음을 쓰고 있지는 않나요? 목사님이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자족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친구들, 여러분이 자족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결심이 있어야 될까요? 두 가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매일 아침마다 고백해 보세요.
여기에 제인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찬송가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력을 잃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살 때 아버지를 잃고 11살, 우리 친구들처럼 어린 나이에 그의 곁에서 성경 이야기를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던 할머니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 그가 30살 때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돌아가심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변화되었어요. 그때부터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다가 시를 쓰는 능력이 있었던 그는 작사를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가 지은 찬송가는 23곡이고요. 평생 95세까지 살면서 7천여 곡을 작사했다고 해요. 그는 비록 시각장애를 가졌지만 남이 누릴 수 없는 은혜를 누린 것을 인해 감사했어요. 오, 나는 얼마나 행복한 영혼인가. 비록 앞을 볼 수는 없지만 나는 만족한다. 다른 사람들이 못 누리는 축복들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내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슬퍼하고 탄식하며 살 수는 없다.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동행일기를 써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과 함께해요 라는 말씀 쓰기 노트를 받았을 거예요. 매일 말씀을 읽고 쓰고 외우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길 바랍니다. 비록 큐티 학교는 하지 못했지만 큐티 책을 받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없는 친구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백을 남겨보세요. 우리가 힘들었을 때, 아팠을 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기뻤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고통과 어려움을 맞이하게 될 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볼 때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다시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은 날의 파송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살기를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선생님들 함께 읽겠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신뢰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린이 친구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이주연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매일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초등부 친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도 잘 지냈어요? 선생님과 약속한 대로 마스크 끼고 산책도 하고 시간이 날 때 책도 읽었나요? 그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자, 우리 이제 3월의 새길 말씀 암송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먼저 여러분과 제가 암송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1과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시편 105편 40절 말씀, 아멘. 2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3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아멘. 우선 대회에 출전한 친구들의 영상을 볼까요? 3월의 새길 말씀
첫 번째,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에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시편 105편 40절 말씀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아멘. 내가 공포편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를 자축하기를 배웠느니.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아멘.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시편 105편 40절 말씀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너희 구한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도다. 빌립보서 4장 17절 말씀.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서든 자족하는 걸 배웠노라. 네! 정말 잘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기억하며 자족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한 친구들에게는 멋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모두 모두 축하합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초등부 총무 송호연 선생님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가 지금은 영상으로 만나지만 속히 예배 자리에서 만나길 소망합니다. 그럼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예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방송 예배로 드립니다. 일상생활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손을 깨끗이 닦고 기침 예절을 지킴으로써 개인위생에 꼭 신경 써주세요. 더 이상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고통 속에 있는 확진자들이 속히 나을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의료진과 많은 사람들이 지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초등부 친구들 중에 아픈 친구들이 없도록 서로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음으로 매 주일 11시에 영상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 후에는 담임선생님께 예배 인증 사진 및 문자를 꼭 보내주세요. 매주 출석 체크와 함께 영상 예배에 성실하게 드린 친구들에게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자람 노트에 설교 요약과 이번 주 3개 말씀을 쓰세요. 이번 주 우리 자람 노트가 없더라도 옮겨 적을 수 있도록 필기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순절 말씀 쓰기 예수님과 함께해요를 열심히 쓰고 있나요? 매일 마태복음을 한 구절씩 읽고 쓰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초등부 카카오 채널을 오픈했습니다. 카카오 채널 검색창에 서울제일교회를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주세요. 초등부의 다양한 소식들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친구들 다음에 만나요. 안녕.